안녕하세요. 저 레스토랑에 누구시지? 오민석. 아, 누가 오나 보구나. 어, 형. 어, 형. 왜? 뭐야, 의상 왜 이렇게 멋있어요? 어? 진짜? 어, 완전 그 느낌인데? 오랜만에 나신 거 영화 느낌인데? 어, 그래? 예. 네. 어려 보여? 예, 네. 아, 좋은데? 의상 되게. 지금 오랜만이야, 나 오랜만에 지금. 아, 진짜요? 어, 소개팅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야. 머리도 예쁘고 형 괜찮아. 어, 그래? 그래? 괜찮아? 예. 네. 콕 집어서. 아, 빌레이 소개팅. 진짜로?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우리도 서로 릴레이 소개팅을 한번 해봅시다. 릴레이 소개팅? 내가 너무 좋죠. 1번이 2번한테, 2번이 3번한테 이렇게. 6번한테. 아, 이거 대기획이에요. 아주 좋은 기획이에요. 기획만으로도 되게 설렌다. 형, 네, 제가 콕 집어서 형 소개시켜줘. 아, 진짜로? 아시죠? 그 여자분들한테 되게 진정성 있게 잘해줄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때 사실 진짜 아, 형이 제일 나는. 아, 지금 사실은 약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좋아. 형한테 내가 볼 때는 형한테 좀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 아, 진짜로? 내 느낌에. 저는 제 생각에 잘 맞을 것 같아. 아, 그래? 응. 그분 알아? 내가 나 봤는지? 네? 나 안 줄 알아? 그, 네, 알고 소개 있죠. 너 아시는 분이야? 네, 제가 친한 진짜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되게 아끼는 후배. 아, 아끼는 후배? 후배? 네, 굉장히 아끼는 후배. 근데 이게 막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엄선해서. 야. 네, 정말. 이게 가능성이 높은 약간 그런 거. 아랍어다 아랍어 예전에 몇 번 봤었는데 어, 그 친구 데려온다 그래. 어, 좋다. 어, 맞을 것 같다. 어, 느낌이 딱 와가지고. 아니, 그 뭐 하신 분이시죠? 아. 무용쪽. 아, 무용? 세종 졸업하셨고. 어, 졸업 하셨고 지금 이제 연세대 쪽에서 박사. 박사님이셔? 이제 그거 과정 받고 있어요. 오, 진짜. 성격 약간 형 어떤 스타일 좋아? 나? 응. 나는 좀 순한 스타일. 순한 맞아. 순해. 순하셔? 참한 스타일. 참하셔? 하고 참한 스타일. 나 참한 스타일 좋아해. 반대되는 생각을 동생한테 이제 물어 가지고 예전. 아니, 그래도 나도 이게 소개시켜 한다고 해 가지고 공부를 좀 해왔단 말이야. 어려운 거니까 어떻게 해도 지금 어떻게 말을 걸을지 모르겠고. 아, 그래서 좀 색을 공부를 좀 해왔는데. 아, 뭘 내가 좀 이렇게 붙여. 아니, 붙여왔는데. 아, 나 못 써야겠다, 진짜로. 여기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 아, 밑줄 쳐놨다. 인기 없는 병은 전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인기 없어진다는 거야. 아, 인기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 뭐야 원희 형이나 내가 이때 보니까 인기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랑 어 희철이랑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놀아야 될 것 같더라고. 맞아. 아, 좀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요거는 좀 사실 좀 그렇게 한 생각하는데 눈을 좀 그 사람의 눈을 좀 지그시 보라고 하더라고. 아, 지그시. 어,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은 딱 왔다. 눈을 보면. 아이고. 약간 바보 같다. 약간 그 중간 지점을 약간 찾아야 될 것 같다. 오, 진짜? 네. 눈은 시선을 마주치라는 거. 아, 시선,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내가 볼 땐 시선 마주치라는 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들어주고 호응을 해주라는 얘기 같아. 형처럼 어, 지금 부담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상하잖아. 어이. 그러니까 얘기를 지금 이상해. 야, 그거 어떻게 아까 형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나 보던 것처럼. 그래도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라고 묻지를 말래. 그런 거? 연락처는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연락처는 물어봐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 연락처는 물어볼 때까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 뭐 맛집 가는 게 우리가 뭐 공통 관심사가 됐어. 그러면은 내가 아, 카톡으로 아, 그 맛집 제가 거기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 저희 그 리스트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나중에 데려가서 뭐 드세요 뭐 어, 드세요. 아니면 요거 어때? 셀카 같이 찍고 어 저기 사진 보내줄 테니까 전화 보지. 아, 그건 너무 근데 좀 보인다. 어, 그래 약간 좀 보이는데 그게 자연스러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냐? 아, 걔 아니야. 자기 잠깐 옆에서 좀 그래.
안녕하세요. 오셨나 보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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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빨리. 아, 잠시만요. 지금 땡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 여기 앉으시고. 아, 갑자기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민입니다. 아, 어떻게 반갑습니다. 김종민입니다. 아, 어떻게 예? 네. 성함이 어떻게? 저는 이래교라고 합니다. 래교 씨? 네. 래교요? 래교요. 애교요? 네. 애교. 내교. 네, 이쪽은 네. 이래교 씨. 아, 이래교 씨. 네, 이름이 되게 좀 특별하죠? 아, 전준 씨. 전준 씨. 아, 전준 씨는 아니고요. 아, 네. 예. 흥양이 씨요. 네. 흥양이 씨요? 네. 흥양이 씨 처음 들어. 이쪽은 김종민 형.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예. 아, 이 말씀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박사 학위시라고. 네네네. 지금 휴학 중이고 네, 박사 공부하고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무용 하셨어요? 네네. 아, 제가 무용을 좀 했어가지고. 아, 무용을요? 예. 어떤 무용을 하셨어요? 아, 옛날에 그 재즈 댄스를 좀 했었어가지고. 아, 무용하고 좀 이제 좀 잘 접목이 되죠. 네. 춤선이 진짜 예뻐. 아, 그러실 것 같아. 아, 아, 보고 싶긴 한데. 예. 네. 좀 이따 보여주세요. 와,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먼 곳에서 왔구나. 야, 이 어? 식사. 야, 식사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면 요리 좋아해가지고. 면 요리요? 네, 면 요리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라면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라면이요? 저도 좋아해요. 오, 그래요? 네. 와, 제가 네네. 김종민입니다, 사실은. 이래면 씨? 이래면 씨. 이래면 씨. 면 좋아하시니까. 이래면 씨. TV 봤을 때 너무 재밌으시고. 아, 예. 네. 형은 진짜. 뭐 안 좋은 소문 같은 경우는 없어. 진짜. 아, 그러실 것 같아. 그럼요. 그런 것도. 그건 진짜. 아, 그러실 것 같아. 그건 인상이 되게 좋다는 거지, 형은 또. 그러실 것 같아. 그다음에 우리 또 이 미우새 형님들 중에서 형이 또 총무를 맡고 있잖아. 아, 그쵸? 총무에다가? 뭐냐, 이 돈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지 시킬 수 있는. 아, 그렇지, 그렇지. 저는 뭐 누구 거 신뢰가 있어야지. 누구 거 훔치고 이런 네. 거는 좀 안 네.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지, 그렇지. 도벽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저만 좀 이혼을 안 했습니다. 뭐 저 정도까지? 살이 참 쪘다 빠졌다 좀 잘하고요. 술, 와인 술 자기 전에 술 한 잔. 아, 취미가 굉장히 많으시군요. 예, 한 잔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좀 하고 딱 잘할 때. 뭐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저 ISTP. 아이 형 이죠? 아닌데? 형 아이예요? 응. 뭐예요? INFP인가? 어, 저도요. 저 INTP예요. 뭐 형이랑 나랑 만나게 되는 거야. 나랑 인연이었나? 요새 형님 맞더라고 나랑 좀. 어, 맞지. 나도 아이야 그냥. 아이 조금 많고. 사주에 뭐가 있어요? 뭐가 많으세요? 물.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제가 나무입니다. 나무세요? 작은 나무예요? 큰 나무예요? 큰 나무. 큰 나무요? 물, 큰 물이에요? 큰 물이요. 우와. 이게 작은 거. 아, 이거 저 이거는 되게 좋은 거다. 맨날 작은 목이면 휩쓸고 가발로 가지고 안 좋거든. 어, 맞아요. 큰 나무래. 큰 나무 좀 맞네. 아마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저를. 무럭무럭 잘하나 보다. 그죠? 말씀이 죄송한데 제가 이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먼저 잘해. 마. 아, 진짜로. 먹지 마. 진짜로. 사람 좋아하고 먼저 좀
생각보다 형 잘하고 있어요, 형. 아, 그래? 아, 진짜? 네,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웃자고 하는 거죠, 형. 4시도 들린다. 끝나. 오빠, 안녕히 가세요. 연락할게. 네, 형 화이팅. 가세요. 들어가. 네, 갈게요. 침묵이에요. 점점점. 침묵이. 부산에서 차 타고. 네. KTX? 네, KTX 타 왔어요. KTX 한 2시간 반 정도. 네. 아, 진짜 막내시면은 그 집에서 굉장히 예쁨 많이 받으시고. 네. 저희 시그니처의 메인 요리는 돌구이 스테이크입니다. 시그니처가요? 네,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뭐 드시겠어요? 정민 씨는 뭐 드시겠어요? 저는 한우로, 아니 한우로 돌 뭐야? 돌구이 스테이크. 돌구이 스테이크. 네. 저는 그럼 파스타를 먹을까요? 아, 파스타. 그래서 나눠 먹을까요? 예, 아, 좋습니다. 그렇죠. 나눠 먹을까요? 예, 아,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유는 굉장히 유연하시겠어요. 네, 유연해요. 일자로 다리 찢어지세요? 아, 진짜. 저도 옛날에 다리가 이제 다 찢어졌었는데. 확실히. 아, 그때 옛날에 뭐 어마어마했어요, 진짜로. 그때 잘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아, 너무 그래도 지금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지금도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머, 어머. 사실 옛날보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옛날에 진짜 괜찮았거든요. 키도 굉장히 크시죠, 것 같은데. 네, 저는 키가 커요. 몇이세요? 저는 한 170. 170? 오, 와, 저랑 5cm 차이 나시네요. 네. 이렇게까지 안 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춤추면서 크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요? 마지막 성장판을 건드려가지고. 마지막 성장판. 아, 진짜. 와. 아니, 뭐를. 왔습니다. 와. 와. 고기 좋아하세요? 네, 맛있겠다. 이 돌이 한 몇 도 정도 되나요,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나요, 온도가? 많이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약간 돌려도 괜찮아요? 좀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칼로.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지금 먼 데서 오셨는데 또. 나 좋네. 맛있어요. 아, 이 부분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상형은 좀 있으세요? 이상형? 아,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 어떤? 이상형은 현명한 남자. 현명한 남자. 와, 약간 좀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 좀 약간 좀 단어나 이런 걸 좀 모르는 거 괜찮아요? 뭐 운동이나 이런 건 같이. 운동 이런 거 같이 해도 좋죠. 아, 골프 하세요? 골프는 저는 안 해요. 아예 안 하세요? 네. 아, 사이클 타세요? 사이클도. 저는 운동은 해봤자 필라테스, 요가. 나 지금 필라테스를 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우리 진짜. 아, 해본 적 없으시고. 근데 뭐 필라테스 이런 거는 뭐 배우면 좋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무조건 끊어서 하려고요. 유연해야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좀, 그 사람의 눈을 좀 지그시 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 굉장히 예? 예? 이게 됐다. 19살에서 이제. 왜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왜냐면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이때가 가장 좀 인기 많았을 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살. 진짜 귀여우시네요 이때. 그죠? 네. 지금 진짜 질문도 귀여운데요. 목이 타네요. 내년에 그러면 학교 다시 오시고 박사를 따신 거예요? 뭐 종합시험 남았고 그 다음에 논문도 써야 하고. 아 논문. 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캠퍼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그렇죠. 네. 더 가치 있는 거를 하셨잖아요. 아 그래, 어 그런가요? 얘기도 네, 잘했어.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도 있고. 아. 어 그럼 막 좀 약간 뭐. 아. 뭔 소리야? 그럼 이제 일 없으면 거의 서울은 안 오시는 거네요? 예. 놀러 올게요. 아 진짜요? 네. 예. 놀러 올게요. 아 진짜요? 네. 어머. 저 보러요? 저 보러요. 저 보러요? 저 보러요? 네. 네. 와. 이제 어디로? 바로 이제 부산으로? 언니랑 뭐 술 한잔 하겠죠? 아 그래요? 일로. 이거 남자 열어주는 건 어때요? 열 수 있나요? 좁은데? 이거 좁아. 좀 아파. 잘 수 있어요? 앞으로 좀 뺄까요? 아니요. 탈 수 있어요? 네. 네. 자, 안전벨트를 또 입으시고. 가보실까요? 네.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같이 가는 건데. 네. 어차피 같이 가는 건데. 네. 오랜만에 그러면 드라이브 하시겠네요? 네. 와, 저도 오랜만에. 어머, 어머, 어머! 이번에 그 준호 형, 김준호 씨 안검한수? 안검하수 안검 뭐였어? 뭐? 하수 하수? 그거 하수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젊어 보이는데 도전해보시려고.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어려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어려 보여요? 아 그래요? 어려 보인다. 뭐야? 뭐야? 그 파란 노래가 뭐였더라?
파란. 예. 파란. 예, 파란 노래 어떻게 부르더라? 누군가 내게 생겼다는 그 사실에. 예. 아, 그 뭐지? 맞아요. 노래 좀 노셨어요?